깃발 같은 무서운 또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 따단이 참 나는, 야, 이분이 참 무섭다는 것은 자기 아들이 편지를 합니다. 자기 아들의 아버지에게, 제발 아버지 좀 귀향해서 풀릴 연구를 하셔야지. 그렇게 책을 짓는 일에만 재미를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소? 그런데 내가 다사님 아들이 말이죠. 소위 말하고 그 당시 뭐 신문고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막 억울한 사람이 종을 쳐가지고 임금에게 알려서 이렇게 했고 또 그때도 한때 이제 곧 또 다사님 풀려온다는 명령이 내렸는데도 반대파들이 반대해서 또 못 온 적도 있는데 다사님 아들들이 다사님을 구제하기 위해서 지금 감옥에서 빨리 나오기 위해서 여기서 유배해서 빨리 풀리기 위해서 이제 좀 세력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요새 같은 뭐 검찰 동장이라든가 법무부 장관이라든가 뭐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찾아갔으니까 다산이 그 이야기를 듣고 화를 내면서 말이지 난리를 친 거예요. 너희들이 가서 사정한다 해서 나를 풀어줄 수도 없고 또 그런 못된 놈들 그놈들이 나를 귀향 보낸 사람들이 그놈들이 나를 풀어줄 수도 없지만 그놈들이 나를 풀어준다고 하면 내게 무슨 재미가 있겠냐 말이야. 그러면서 절대로 귀향을 뭐 아니 누가 내가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냐면은 부당한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는 그렇게 혹독한 양반입니다. 그런데도 그게 어린 아들이 죽었을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고 자기 또 중형이 돌아가실 때 한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아픈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지닌 정말 인간적인 그런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옛날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그런 확실히 그런 혹독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런 엄정한 측면이 있어야 될 것도 제가 기록을 하나 보니까 이 다산처럼 이 혹독한 분이 또 옛날에는 그 선비들 중에 벼슬은 사람이 많습니다. 뭐 역사에 여러분들 인명사전에 많이 나오는 분입니다만 금남 이 최부라는 이 분이 있는데 이분은 아주 이 표해록이라는 유명한 이 저서를 남기고 뭐 아주 학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뭐 동국통감도 편찬하는데 여지성남도 평찬하는 이런 뭐 저 좀 말하면 성종 때 이제 초기 조선 쪽 초기죠. 이럴 때 이런 학자인데 전라도 출신입니다 원래. 그런데 이분은 어떻게 이제 나중에 그 제주도로 가다가 뭐 돌아오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 중국으로 이렇게 배가 떠나려고 본 거야. 그래서 중국으로 가서 이제 그 정말로는 요새 같은 뭔가 밀항한 사람으로 여기 갖고 잡혀서 고생하다가 내가 조선 사람으로서 배스러운 사람이다. 이렇게 어떻게 통해가지고 나중에 풀려서 나가지고 바로 이 중국의 자기가 관람기를 당시 조선 사람으로서는 중국에 대해서 가장 명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이 폐허력입니다. 유명한 저서입니다. 나중에 일본 사람들도 이 번역해서 쓸 정도로 이렇게 한 분인데 이 사람 친구에 사실 나이가 5살 덜 먹었어. 이 사람은 호가 이 지지당이라는 분인데 이 송흠이라는 분입니다. 아, 지지당 송흠이라는 분. 나중에 다 이 뭐 판서도 지나고 패스를 이분은 이제 천년 시절에 패스를 했는데 이분이 나이로 보면 5세 이에요. 5세 더 먹었는데 어떻게 보면 친구지간 아닙니까? 5살이라고 하면. 옛날에 뭐 8년, 9년 같으면 다 버두고 허붕하고 그럴 처지니까. 그런데 이분은 29세에 문과합격하고 이분은 5세가 어린데 나이가 5살 어린데도 34세에 벼슬을 했다고. 그러니까 벼슬은 때가 어떻게 됐어요? 벼슬은 것도 5년 늦고 태어난 것도 5년 늦으니까 벼슬 시작은 차이가 어때요? 10년 차이가 나지요. 그러잖아 5살 더 먹은 분이 여기는 29세에 가고 합격했고 이분은 34세에 합격했고 그러니까 심지어는데 이 같은 이제 이웃 고을에 사는 분들이요. 그런데 이분이 벼슬해 가지고 서울에서 이제 고향으로 이제 말을 타고 갔어. 이제 소위 말해 휴가를 간 거예요. 휴가는 일종의 공무를 보고 나라에서 말을 대준대. 이 자기 선배 어떻게 보면 벼슬을 10년이나 먼저 했으니까 꽤 벼슬도 높고 더 훨씬 선배잖아요. 찾아가는 말을 타고 갔어. 근데 딱 가서 자네가 나를 찾아와서 조리 반갑네. 막 고향 가까운 근처고 그러니까 좀 반가웠는데 딱 하나 있으라면 이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금남 선생이 지지당 선생이 물어본 거예요. 자, 이분은 51세에 이 을사사화가 나가지고 죽습니다.
이제 사울을 만나서 죽지만은 이분은 나이가 89세까지 살고 자기 어머니도 101살까지 살고 이분은 막 판사를 여러 군데 지내고 감사를 여러 군데 지내서 배설이 아주 높은 했던 분인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혹독했다는 이야기. 다산이 혹독했듯이 말이죠. 예를 들면은 반에 말이지 지금 말을 타고 왔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내가 서울에서 휴가 오면서 집에까지 타고 왔습니다. 그래, 자네 집까지 오는 것은 공무라고 벌써. 자네 집에서 우리 집 오는 데는 뭐 썼다고, 이 말을 타고, 요것은 자네 사모 아닌가? 지금 나고 오면서 공무가 아니냐고, 사적으로 만나는데, 왜 공적인 말을 타고 왔는가? 내가 서울 올라가면 임금께 반드시 고발해서 자네 처벌 받도록 하겠네. 아이, 자기 집까지 찾아오고, 얼마나 좀 반가운 일인데, 그걸 좀 눈 감아주면 될 일인데, 배설을 시작하는 사람이 그렇게 만든다! 그리고 딱 올라가서 임금께 고발한 거야. 송아무개라는 사람은 말이지, 이번에 공무로 내려가지고 사무로 나를 만나는데 공적인 말을 타고 왔다. 이건 처벌해야 된다. 그래서 하여튼 중벌은 안 받고, 무슨 경고를 받았는가, 견책을 받았는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 나중에 기록을 보면 깜짝 놀래가지고, 야, 공사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별해야 되겠구나. 평생의 청백왕, 우리 유명한 청백입니다. 성읍이라는 사람. 옛날 분들은 이 공은 고고 산 사양. 잘못하면 벌을 고쳐서 앞으로 영원히 잘하도록 만들어주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어떻게 보면 자기를 고발했으니까 매우 정말로면 기분 나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도 자기가 판사분께 이분 말이 맞거든. 그래서 오해를 풀고 선배님 하면서 나중에 잘 지내고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사람들은 혹독합니다. 다산도 잘못한 사람 있으면 가차없이 보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 편지를 보내가고 그런 겁니다. 너고 나고 부자 인연을 끊자. 너희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는다는데 이게 문제가 있다. 술은 많이 먹으면 무슨 병에 걸리고 안 된다. 이러면 딱 혹독해라. 그러나 또 애정을 보일 때는 한없이 애정을 보면 이 같이 있는 좀 이렇게 의식 있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이 다산이란 분이 정말 또 많은 그렇게 애정을 지닌 사람인데 여러분들 제가 다산 강의를 들으면서 다산 부인은 어떤 분이 좀 그런 궁금하지 않아요? 특히 여성의 입장에서 말이지 18년이나 혼자 살았고 말이지. 그러니까 다산이 40대에